진주님도 안녕하세요. 콩냥이입니다. 퇴원을 했고요. 지금 조리원에 바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만실이어가지고 집에 먼저 왔습니다. 여리야, 우리 애기한테 이제 인사할까? 응. 뽀뽀. 너 이름이 뭐야? 엄마. 안돼. 피아노가 나타나고 있어. 엄마? 열이? 엄마 여기 피해. 그렇지. 또. 아니야. 피하는 거 아니고. 우와, 여리도 잘하고 시몬이도 잘하네, 청소. 어, 여기 지지가 엄청 많아. 지지가 엄청 많아? 지지! 지지! 우와. 우와. 이것이 아이스크림의 힘인가? 이거 엄청 많이 남겨놓고 미쳤어요. 그럼 이제 청소 다 했어? 어. 여리는 이것도 주워다 주고. 그럼 이제 아이스크림 먹을까? 자. 청소를 열심히 한 우리 시몬이 여리 형제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최고! 최고! 맛있게 먹어. 집에다 나무에 좀 더 응원하자. 김여리 내려온다. 할 수 있다. 슈. 오, 아빠가 밀어줄라 그랬는데. 자, 여리 맛있게 먹어.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먹고 나니까 딸기가 딱 네 개가 나와서 딸기를 두 개 두 개 나눠 먹고 먹을 거야. 다 먹고 또 먹을 거야, 시몬이? 응. 그래, 맛있게 먹어. 시몬아. 친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친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했어.
우리도. 여리야. 시원해? 맛있어? 우와. 울산 할머니 동김치 맛있어? 응. 희모나, 할머니 최고? 할머니 사랑해요. 친친님도 안녕하세요. 콩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지금 저희 방 겸 애기랑 같이 쓰는 방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그 모유수유하는 공간이고 여기 애기가 같이 있습니다. 오늘 애기가 태어난 지 19, 20, 21, 22, 23, 총 5일째예요. 와. 엄마 나도 태워줘. TV 타야죠. 아빠가 이제 가신다. 네. 아이고. 아이고, 이제. 배가 고픈가 봐요. 그럼 따뜻한 우유. 따뜻한 우유를 먹어볼까? 네. 발이 이렇게. 여기다 내가 드디어 찾았다. 여기 있다. 여기 애기가 있네. 여기 우리 예쁜 신발도 있다. 조리원으로 이동하는 길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바람이 엄청 불고 올겨울 들어 제일 한파라고 해서 막 엄청 꽁꽁 싸매고 오지 않았는데도 루이가 잘 검사도 잘 끝내고 밥도 잘 먹고 잘 자줘서 편안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본의 아니게 찬바람을 맞긴 했는데 그 몸에 이상이 있을 정도로 그러진 않았고요. 이제 조리원 들어가니까 가서 마사지랑 찜질방귀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런 거 잘 해서 붓기도 빼고 잘 먹고 잘 쉬고 그 저의 조리에 큰 도움을 주신 콩군과 시어머님과 동생에게 물론 다들 신경 써주셨지만 그 이 세 분이 제일 네, 저의 조리를 정말 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정말 근심 걱정 다 잊고 잘 쉬다 오겠습니다. 조리원 영상도 짧게 한번 찍어볼게요.